오늘은 심안윤이 순서로 한다네. 권력구조 개편. 오, 오늘 스브스는 스트림에다가 아예 그냥 채팅을 막아버렸네. 공통질문 답변 1번, 총량제 6번. 자, 민의 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이 나왔어요. 답변 시간 1분. 당연하지. 야, 양당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도 문제야. 다당제? 꼭 저기 소수 정당들이 다당제 주장하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들 개헌하겠다고 그래. 과반이 아닐 수도 있잖아. 투표 안 하면 어쩌려고? 게임 끝났다고 투표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 윤석열 씨 말하고 있네요. 딱딱 구분되면 서로 자리에 누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 윤 검사를 응원해요? 아, 지금 스브스 뉴스 채널은 채팅을 막아놨더라. 아, 얘 저런 채팅 나올 것 같아서 스브스 뉴스는 채팅 막았더라고요. 오늘은 주최가 SBS거든. 법정 토론 세번 중에 지난번 MBC가 있고 이번에 스브스가 있고 다음번에 KBS래요. 장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DMC에서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심각해졌다.
그지? 이거 좀 자막 크기 좀 줄일까? 아이고.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요. 됐다. 아, 이경희 후보. 지난번엔 통일이 답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기득권 정치 이제 그만 뭐 이러더라. 참고로 지난번 토론 때 박경출 씨가 너무 잘못 끊었거든. 건물주라서. 아마 이경희 후보가 건물주일 거고, 안철수 후보가 14명 중에 재산이 제일 많거든? 재산 신고가 1900억이 됐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지. 주식 재산이 많지,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했나? 이경희 후보가 선거 공보가 좀 퀄리티가 좋더라.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퀄리티가 좀 좋았어. 좀 돈이 있는 쪽 후보들이 선거 공보에 공을 좀 많이 들여요. 그리고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한것 같아. 맞아, 명함 1장. 사진도 없어. 또 이복께 묻겠습니다요. 야, 미국은 부통령이 있잖아. 미국은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한테 권한이 그렇게 다 집중되지가 않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통령 제도가 있었지. 근데 이제 미국은 내부 살림 이런 거는 부통령이 다 하잖아. 대통령이나 입헌군주국에서 국왕의 역할은 진짜 딱 외교적인 역할. 대외적인 거 이런 거는 항상 나가야지. 나 지지 정당은 없는데. 지지 정당은 없는데. 좀 떨어졌으면 하는 후보는 있어. 떨어졌으면 하는 후보는 있어. 김동연 후보의 지지 느낌이 난다고요? 딱히? 네, 그 사람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정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는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역량은 그래.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정도? 아, 인상이 비슷해서? 기후위기 국가에 대한 책임. 근데 일단은 저 4명 중에서 그 실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1번이고, 그리고 4번은 많이 공부한 스타일이고, 1번은 이미 실적으로 검증을 한 사람이고.
기탁금 3억? 정치인들은 그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 후원받은 걸로 그 재산 털어서 나오는 거지. 정치는 후원금 제도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한테 아마 그거 세금 공제 될걸? 어쨌든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이 재산이 더 많더라. 부인이 사업해가지고. 부인이 사업해서 부인이 재산이 더 많아. 나 출마 안 한다니까. 뜻이 어떤지를 살펴? 근데 국민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면 의견들 일일이 다 다를걸? 사실 그래. 사실 의원은 그래 몇 번이고 할 수는 있어. 뭔 프레임 치환이야. 자, 이제 배틀한다. 이상하대. 그지, 위성정당. 제대로 팩폭 맞았네. 제3당도 구의원을 할수 있게. 대선 토론, 태그, 심지어 먼저 있음.
무력화하기 위해서? 자, 심상정 후보 발언. 의원들 결의로? 그지? 근데 심상정 후보 말, 니들 또 했잖아. 심상정 뭐또 물고 늘어진다 이제. 아니, 무슨 밥을 먹었어요? 저렇게 시끄럽게 먹냐? 아주 그냥 답정 너네, 심상정 후보. 그치, 제도를.
당선된다요? 근데 다음 총선 때 180석까지도 안될 거야. 아직 새로운 정리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18세에서 60세까지 총동원령 내렸대요. 에휴. 민정수석실을 없애? 다원적 민주주의. 10%만 대변한데? 뻐근해. 그니까. 헐, 이준석 대표 오늘 아프리카 TV 뭐 출연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었네. TV 토론하고 시간 겹친다고. 노력하고 있대.
뭔 갑자기 말이 끊겨. 그러니까 결과하고 관계없이 또 실패한 정부라고 그랬냐? 또 표가 나왔어. 익명 강행 비율이래. 그지? 이상만 이야기하고 현실을 이야기한다. 세상에 이런 걸다 보다니. 지난번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패널을 갖고 왔었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갖고 오긴 했네. 22초. 나중에 하겠대. 22초. 22초 안에 두 가지 답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공부를 잘했잖아요. 의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공부하면 되는 사람이기는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실전에서 이미 검증이 다된 사람이고, 두 사람은 확실히 그거 같고, 심상정 후보는 말빨만 세고, 윤석열 후보는 뭘 아는지를 모르겠고. 네? 묵음 처리됐어요. 레알키킹만 외치면 된다. 어쨌든 또말 잘랐어. 이게 원래 크기였나? 180석이 된 이유가 진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리 된 거잖아. 다른 당에서는. 자, 외교 얘기가 이번에 민감한 주제가 됐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돼가고 있어.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꽤 중요한 변수가 됐죠. 오늘 토론이 그 정치 외교 파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 시점에 오늘 토론 주제가 너무 이게 해군 대위 출신이 말이 해군 대위지 군의관이었잖아. 네, 1분 시간 다 썼대요. 본전 못 뽑았네. 자기 해군 대위가 사실 그렇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군의관이라. 뭐 해군 대위나 해군 소령쯤 해가지고 함정으로 몰아본 것도 아니고 군의관이잖아. 말투는 한장 걸친 거 같고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된거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좀 글로 한번 정리가 되면 좀 쉬운데 바로 말하라고 하면 좀 정리하기 힘든 점이 있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생각은 잘한다. 너무 짧은 게 아니고 어차피 길면 국민들 안 듣잖아. 길면 안 듣잖아요, 사람들. 12시부터 무제한 토론하면요, 사람들 자잖아. 사람들 자요. 그 군소 후보들은 그 인기 프로그램 시청 시간 다 끝나고 시작한 거라 밤 11시에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군소 후보들은 자기들이 인지도가 없는 게 한이에요. 그 22시 때 인기 드라마 끝나고야 토론 시작한 거잖아. 방송사도 시청률 생각해야 되니까.
오, 음소거 되기 전에 마무리했어, 이재명 후보는. 딱잘 끊었네. 저렇게 말을 간결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저기, 심상정 후보, 당신이 좀 약간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면요, 그 국회에서 가끔 있죠. 필리버스터라고 있는데 그거 하면 사람들 죽을라 그래요. 필리버스터를 방청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청은 할수 있거든 국회에서. 지금 이제 코시국이라 방청은 안 되고 그 국회 유튜브 중계 그거는 볼수 있는데, 그 뭐냐, 근데 그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이 원래 의원들 평소에 있는 구두 신고 가는데, 필리버스터 할 때는 운동하시는데요. 왜냐면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구두를 신을 수가 없대, 운동하시는데. 모든 갈등이 다 1번 아니면 2번이야. 전술에 걸렸다, 너. 오늘 지금 윤 후보 초반부터 털리고 있어요. 1-4번한테 제대로 털리고 있어. 3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난번보단 존재감이 좀 있거든요. 3번은 지난번보단 존재감이 있는데. 맞죠. 우리가 굳이 안 만들더라도 우리랑 그 미국이랑 동맹 관계라서 그 뭐냐, 핵 공유 협정은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좁은 나라에. 안철수 후보도 정치 인생 10년이야. 이제 10년 됐어. 정치 인생 10년 됐어,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반년 넘었나? 안철수 후보는 이제 10년 짬밥인데. 그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행정 짬밥만 12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저주가 있어요. 검사 출신은 당선을 못해. 검사 출신은 당선 못 되는 저주가 있어.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행정짬밥이 12년이라서 다른 후보들의 월등히 앞서거든. 행정 집행 자체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아, 못 나와서 갈아탔어요? 하긴 그러겠다. 그 경선에서 이쪽 응원했는데 이 사람이 경선에서 졌어. AI 하면서 이당 빠져나와가지고 갈아타버려. 다행이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행이군요라는 말이야. 진짜 1번이랑 4번은 이 토론회를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야.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것 같아. 아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청년 세력들은 소수예요. 그 소수인데 당대표가 된 거야. 근데 다수의 당원들은 저기 60대 이상들이거든. 50대, 60대 이상들이거든. 그 힘을 못 이기는 것 같아. 원래 오늘 저녁에 그 아프리카 TV 뭐 공식 방송 뭐 나올 일 있었대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거 취소된 이유, TV 토론이랑 시간 겹쳐서. 근데 솔직히 이건 그럴 만하긴 해.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TV 토론 나가는 시간대에 다른 공식 방송 나가봐. 솔직히 그건 좀 당대표가 신경 안 쓴다고 볼수 있잖아. 그러면 당대표랑 대통령 후보랑 갈등 있다 또 그런 뉴스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공식 방송 안 나간 거겠지? 뭐 어쨌든 그래요. 원래 오늘 저녁에 뭐 공식 방송 나오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다른 나라랑 핵을 공유하기로 협약을 하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좀더 현실적이에요. 새로 만들려면 돈 들어가. 그리고 만들다가 터지지? 방사능 어떻게 할 거야? 만들다 터지면 우리 체르노빌 돼. 저 사람이 언제 홍카콜라를 마셔봤겠어? 또 글쎄요. 공부해도 그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비가 타고 온 둘리 같대. 은지 뭐냐? 둘리. 둘리 퍼포먼스 해봤어요? 아, 둘리는 이 볼도 뽑아야 되는데. 3차 때는 얼마나 더 털릴까? 털릴 것도 없나,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3차 토론.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 더 털릴 것 같아. 아니다, 오늘 다 털리고 이제 털려야 털릴 것도 없나? 이제 털릴 것도 없겠다. 사실, 그, 오늘 갤럽인가? 오늘 갤럽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역전했거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요즘 그 여론조사들이 그 뭐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던 데는 엄청나게 초박빙으로 좁혀지고 어떤 데는 뒤집고 그렇게 된게 TV 토론에서 너무 털리고 있거든. 너무 답답해서 갈아타는 것 같아. 차라리 검증된 사람이 낫다고. 차라리 행정으로 검증한 사람이 낫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딱 그래. 여론을 보면 정권 교체 해야 되는 사람이 반 이상이긴 한데 막상 정권 교체 그래 정권 교체 하자 하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뽑을 사람이 없는 거야. 정권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정권 교체를 할것 같은 후보가 없는 거야. 뒤집어줄 후보가 없는 거야. 뭔지 알죠? 정권을 교체를 하려면 그 교체하려는 정당에서 좀 확실하게 뭐 머리라도 좋든가 아니면 뭐, 좀 식견이라도 좀 있든가, 경험이라도 있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경험도 그렇고
이 식견도 그렇고 다 밀려. 게임이 안 되죠. 저렇게 되면 그래서 국민들이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은 반인데. 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참네. 근데 결선 투표를 4번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득표율이 안될것 같은데? 왜냐면 1차 투표에서 본 투표에서 1, 2등이 올라가야 되는데 4번이 2등을 할수 있을까요? 그게 안될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2등까지는 갈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3등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나는 이제 누구를 지지하겠다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맞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야. 지금 우크라이나요. 지금 60대까지의 성인들 다 동원령 내렸어. 60대까지 동원령 냈대. 60세까지. 50대까지가 동원령이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전쟁 나도 총은 안 들어요. 민방위라서. 이제 민방위 연령이라 총은 안 들어. 근데 이제 민방위는 그거지. 행정근로 지원이지. 예비군 7년이 다 지나서. 남순이 유격조교 출신이었는데. 근데 남순이도 총은 안 잡지, 민방위니까. 또 선제타격 얘기한다. 선제 타격이라는 게 선제, 먼저 전쟁 일으키겠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세계에서 범죄 국가가 될 이유가 있어? 전범 국가 되고 싶어? 지금 오늘 주제가 민감해진 게 지금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나서 그런 건데. 진짜 지금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을 내가 큰 나라들끼리 전쟁을 지켜볼 줄 누가 알았겠어? 살다 살다 별일 다 있어. 그잖아, 베트남 전쟁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고. 너무 서초동에만 있었어, 저 사람은. 아, 서초동에만 있진 않다. 지방도 갔다 오긴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 서초동에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로 하든, 막든, 전쟁을 일으키면 희생자가 나와요. 아니, 지금 선거 자체가 그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이잖아. 그 오징어라는 거 조금만 바꿔서 디자인 바꿔서 대통령 게임 되잖아. 그 NSC 그
안보 회의 있잖아요. 그거 전투복 입고 해야 돼. 근데 이번에 후보 1, 2, 3, 4번들 그거인 거 알아요? 1번 면제, 2번 면제, 3번 군의관, 4번 안 갔어. 갈 이유가 없지. 아니다. 3번 갈 이유가 없고 4번은 군의관이었지. PPT만 들어왔어. 해군대위. 그 군의관이 그 전문의는 대위로 임관하거든. 그러니까 1번 산업재해로 면제, 2번 부동시로 면제, 3번 병역 해당 없음, 4번 군의관. 벤치마킹을 한것 같네. 근데 이제 안 후보가 현실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그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명 없잖아. 그래서 당선은 힘들 거야. 근데 장관인 아니야 부총리나 총리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총리 한번 시켜줘야 돼, 저 사람. 부총리나 총리 정도?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과학기술부 있잖아? 기술부를 해서 장관을 총리, 부총리로 격상하면 시켜주면 돼. 과학부총리. 과학부총리. 과학부총리 시켜주면 돼. 안 그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다음에 부총리 시켜. 왜냐면 아직 장관 이력이 없잖아, 안 후보가. 그래서 부총리 시켜주고, 김동연을 총리 시켜줘. 김동연 후보는 부총리를 했었으니까, 이번에 총리. 김동연 총리, 안철수 부총리. 근데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랑 그 단둘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방송에서. 그 과정에서 본인은 충분히 다 얘기한 것 같던데? 근데 좀 뭔가 결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자, 이제 심상정 후보 또 윤석열 후보 깔아가고 있죠. 지금 윤석열 후보 점점 눈에 힘이 풀려가고 있어. 잠어나봐.
지금 김건희 씨가 옆에 없으니까 뭘 해줄 얘기가 없나 보다. 참모진은 김건희 씨가 꾸리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부인이 재산이 더 많죠? 맞아, 저 말이 맞긴 해요. 핵 쓰면 체르노빌 돼. 방사능 퍼져. 아니야, 그 윤석열 후보가 말한 거를 까는 것 같아. 근데 그거지. 그, 뭐냐. 최서원 씨는 가족 관계가 아니지만, 김건희 씨는 가족 관계를 뭐라 할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최서원은 가족이 아니었지만, 김건희는 가족이잖아. 그니까. 하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는 우리랑 미국의 관계랑 다르지. 그건 맞지. 한반도 쪽은 미국이 우리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구경만 할순 없어, 미국이. 물론 우리가 군사 파워가 탑6인 걸 함부로 건들 수도 없겠지만. 그 우리나라 예비역들 있잖아. 예비군 훈련 가면 아주 설렁설렁 하는데 막상 그 뭐냐 사격 같은 거 잘해가지고 쉬는 시간 많이 준다고 하면 사격 졸라 잘하잖아. 안 그래요? 물론 난 그래도 못한다. 찰스 살아남고 싶어서 단일화 마사지 그나마 저두 1번 4번 얘기할 때가 좀 뭔가 그래도 신사적인 얘기가 오고 간다. 근데 이름이 철수라서 찰스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 그 뭐냐? 차라리 이름은 안 바울?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세례명이 하상 바울이거든. 그 안철수 후보가 성당 나가는데 그 부인이 성당 나가서 세례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세례명은 주보 성인인데 그 주보 성인이 한국 성인이에요. 정화상 바울이라고. 다산의 조카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조카. 성인이야. 정약용의 조카. 심상정 후보는 신발도 노란색이네. 운동화. 맞췄네. 검사만 했잖아, 작년까지.
마이크 잘 끊었다. 시간 초과됐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이거. 딱 잘 끝냈다 말을. 아, 특정 후보 응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서로 토론 모습이 너무 갈린다. 결국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서울에서는 발을 빼겠지만, 뭐 저기 평택에는 아마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 송탄. 근데 안 후보는 TMI가 너무 많다.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오, 칸막이용 침대? 최근에 나오는 생활관들은 다 침대거든요. 자, 이제 정책이에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사람이 너무 12년 짬밥에 검증이 돼 있는 사람이라 사실 이 부분에선 게임이 안될것 같긴 한데. 근데 저거 30초 보장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30초를 악용하는 사람 있죠? 그만하세요. 그게 문제지. 트위터 실시간 발언 계속 보고 있거든요. 끔찍해요. 아니요, 너무 몰아서 보면요, 6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6시간 몰아서 힘든 게더 힘들 건데, 6시간. 자, 트위터 실시간 반응. 여러분은 지금 안철수 교수님의 윤석열 안보 교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철수 교수의 윤석열 안보 교육. 아, 맞아. 그 제2경인 고속도로가 이제는 인천공항에서 성남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초월까지는 국도 겸용이고.
그리고 초월부터는 이제 광주원주고속도로 이어지지. 이제 저렇게 길게 물어본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기 시작할 때 30초 지나면 또 이제 자기 시간이고 말 끊으려고 한다? 또 나왔네, 대장동. 또 30초 지나니까 말 끊으려고 그런다. 야, 정치 분야인데 또 대장동 얘기 꺼내냐? 참네. 커피는 왜 사주셨어? 맞아.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질문을 두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한테만 했지. 저러다가 윤 후보 저 주도권 토론 룰 어길 것 같은데 다른 한 사람한테 질문 안 해가지고. 그 화천대유 그 판넬 어디 갔어? 오늘도 갖고 왔어야지. 아니, 내가 어제 대장동 가봤다고 그랬잖아. 솔직히 거기 정당하게 집 사서 입주한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야. 저 사람들이 문제지.
저렇게 시간 분배를 거의 악용을 했네. 저거 규정 위반 안 시켜주려고 MC가 잘 끊었네. 참, 근데 초밥 얘기 나오니까 초밥 먹고 싶다. 저녁은 먹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그 질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던진 것 같아 쟤. 최소 두 명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것 같아 쟤. 잘 끝났다. 자, 이제 니들 죽었다. 경기도 업무 추진비. 그치. 환수했지. 5,800억이지만 더 환수해야 되는데 5,800억밖에 못한 거래요. 방송 사고 나면 딱이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대. 잘못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안 물어볼 줄 알았나 보네. 말이 막혔다지. 집에 가서 혼날 것 같다고요? 맞아. 굳이 개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경선 후보 사퇴한 사람들은 사표시키는 게 그게 룰이잖아. 중간에 사퇴한 사람들은 사표잖아. 경선 룰을 갖다가 거기서 또 태클을 거냐? 그러게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집중 안 하래냐? 자기한테 질문 안 하는 줄 알았나 보네. 내로남불. 황교안? 오늘 피 튀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러겠죠. 당선은 안 되더라도 가치는 더 올라갈 거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여론에서 지지율이 2번 쪽으로 많이 갔다라도 내가 보기에 1번은 그래 토론회만 기다려라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윤 후보 쉴틈 없다. 계획은 없으세요? 없다. 그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관심을 안 가졌던 주제인 것 같아. 검사일 만하니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검사들 이미지 다 갉아먹는 이유가, 아휴, 그렇다.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와요. 노랑이는 정치 경험이 있고, 주황이는 지식이 있고, 파랑이는 일머리가 있고, 근데 빨강이는 뭐가 있지? 이거 트위터 실시간 반응이야. 진짜 티키타카 진짜 못한다. 오늘도 술 약속 잡았다고? 술 약속
갈수 있나요? TV 토론 10시에 끝나면 10시에 술집 영업 끝나는데? 포장은 해갈수 있겠다. 술안주. 술안주 포장은 해갈수 있겠네. 자기 집으로. 뭐, 집에 누구 초대했나? 4명밖에 못 부를 텐데? 부인까지 있으니까? 맞아.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였어. 그러니까 오히려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주류가 되기 힘들어요. 자기 자치단체 행정하기도 바쁜데. 광역단체장은 보통 그래요. 아, 예외는 있어. 서울시장. 서울시장은 당에서 좀 약간 뭔가 주류가 될수 있기는 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장은 장관급이잖아. MB 이후로 뭐 너무 됐어.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이 광역단체장 출신이 대선에 나오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 광역단체장 출신 대통령은. 그러니까 잘 되거나 망하거나 둘중 하나야. 메이드 박근혜 씨. 나왔지? 공소장으로 막았네. 왜 갑자기 플러스만 그렇게 쭉쭉 날리는 거예요? 뭐 빅엿인가? 울릉도 호박엿이에요? 아, 자체 검열?
그거는 검찰 수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검찰이 맨날 수사를 하는데 그 검찰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 과연 오늘도 전례전례가 나올 것인가? 오늘도 과연 전례전례가 나올까요? 아이고. 이재명 후보 억울할 뻔했네. 보관 없는 것 같은데. 아, 키보드에 잼 묻었어요? 아, 그 기분 뭔지 알죠? 뭐, 빵 발라 먹고 있었군요? 아, 스피커? 이재명 후보한테는 다른 분야를 물어보네요. 그니까 조금 미리 얘기하지만 이제 수요일에 세 번째 파트가 사회 분야잖아요. 수요일에 세 번째 파트가 사회 분야인데 아마 이제 그 사회적 갈등 얘기가 따라 아주 후보들끼리 서로 싸울 것 같거든요. 답답하지. 오늘 토론하는 거 보니까 3차 때 아주 그냥 서로 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럴 거 같아. 그니까
다음 주 수요일. 맞아요. 냄새 난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죠. 본인이 다 정리했네. 선언 법제화해야지.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선언은 한다는 거는 이제 박제를 하겠다는 거잖아. 반상회는 내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아, 원래 1분밖에 마무리 시간이 없었는데, 방송 시간이 남아서 2분 30초 주겠대요. 정치 보복을 원하던 유권자들은 당황했네.
제일 못해도 근데 또 그거잖아. 이재명은 합니다. 또할것 같긴 하거든. 의총, 의원총회 할것 같긴 하거든요. 주말에 한번 지켜보겠어. 2분 30초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2분 30초 150초인데. 에그 하다가 40초. 하다가 1분이라고. 맞아. 군대는 신 후보는 오늘도 인권적인 얘기를 하네. 갑자기 오늘 평화의 비둘기가 돼, 안 오고.
자살골. 이건희 회장? 왜? 자, 나온다. 2분 30초 어떻게 했을까?